안녕하세요, 윤우입니다. 오늘은 조금 평소랑 다른 영상을 좀 가져와 보려고 한번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는데요. 그동안 제가 이제 카메라 광고도 하고 뭐 렌즈 리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카메라나 그런 정보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오늘도 낮에 이제 촬영을 하고 돌아와 가지고 제 채널을 문득 쭉 보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영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해하시지 않을 분들이 더 많겠지만, 그래도 몇 명 없는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 얘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오늘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제가 어떻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어떤 이유로 카메라를 잡게 됐고, 그리고 또 어떤 이유로 영상을 업으로 택하게 됐고, 어떤 이유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런 소규모 프로덕션을 운영하게 되는지 한번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마무리로는 제가 앞으로 유튜브에 어떤 콘텐츠를 올릴 건지, 왜 그런 콘텐츠를 이어나갈 건지에 대한 얘기를 끝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따로 뭐 자막을 달거나 뭐 여러가지 뭐 이런 효과들을 집어넣을 계획은 없고요, 그냥 라디오 듣듯이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를 좀 최대한 선명하고 깨끗하게 담고 싶은데, 이게 날이 더워가지고 에어컨 소리가 조금 들어가는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카메라, 사진, 영상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 전공은 저는 시각 디자인과 출신입니다. 원래는 이제 뭐 편집이나 뭐 책 표지나 이런 거를 디자인하는 그런 직업을 희망을 했었고, 그리고 옛날에는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했어가지고 일러스트 같은 것들을 많이 그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디자이너가 될 줄 알았거든요. 이제 군대를 다녀오고 복학을 해서 이제 학교 수업 중에 사진 수업이 하나 있었거든요. 뭔가 관심이 가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재미없는 교양이나 재미없는 전공 수업보다는 그래도 사진이라는 게 좀 더 재미가 있어 보여가지고 그 수업을 수강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채널에 종종 나오고 있는 그 사진하는 우리 재윤이를 그때 처음 만났어요. 그 친구를 만나게 된 경위가, 사실 이제 제가 수업에 들어갔는데 첫날에 책을 안 가져온 거예요. 저는 복학생이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그냥 뭔가 복학생처럼 보이는 친구 한 명 옆에 앉아가지고 책 좀 같이 보여달라고 했었는데, 그 친구가 바로 자주 나오는 그 재윤 작가 재윤이였습니다. 그 친구도 사진 수업을 들을 거라는 걸 알게 되고 둘이 같이 이제 카메라를 잡기 시작했죠. 카메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건데, 뭘 찍어도 재밌거든요. 옆에 있는 깡통을 찍어도 재밌고, 멋진 풍경을 찍어도 너무 재밌고, 또 그 사진을 뭔가 폰카가 아닌 정말 그 이미지 센서에 담긴 선명한 사진을 봤을 때 느껴지는 그런 재미들도 너무 다 재밌었어요. 마침 이제 제가 강원도 쪽에서 학교 생활을 했었는데, 마침 또 재윤이라는 친구가 이제 강원도 출신이라 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좋은 그 풍경과 스팟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정말 눈으로 담기 아까운 그런 풍경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을 찍으면서 그때 이제 느꼈죠. 아,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구나, 그리고 내가 진짜 정말로 진심으로 흥미를 느끼는구나 라고 느껴서 그때부터 좀 사진을 먼저 열심히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거의 한 6, 7년 전이니까 그때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열정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밤에 새벽에 잠 안 자고 별 찍으러 가고 그런 기억도 있는데, 아무튼 그때부터 이제 뭔가 카메라에 흥미를 좀 가지게 된 그런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사실 유튜브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던 게 아니고 저랑 같이 수업 듣던 다른 친구가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나오는 영상을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도 한번 찍어볼까 해서 시작한 게 이제 브이로그였습니다. 이 남정네가 뭐 나와가지고 일상을 찍는 브이로그가 얼마나 팔리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누군가 봐준다기보다는 뭔가 제가 열심히 다니면서 클립들을 찍고 그거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결과물로 만드는 자체가 너무 재밌었어요. 뭔가 그 영상을 제가 찍었지만 영상을 뽑기 전에 한번 쭉 보면서 뭔가 기억에 또 남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영상 편집을 하나 둘 쌓아가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저의 첫 유튜브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카메라에 대한 그런 주제를 다룬 채널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내가 관심 가지는 이 관심사로 유튜브를 만들면 좀 더 재미있겠다 싶어가지고 시작한 게 이 카메라 관련 정보 유튜브였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예전 영상을 보면은 못 볼 만큼 창피한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편집도 되게 어설프고 막 사운드나 소리나 이런 것도 마이크도 없이 찍은 영상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물론 지금도 말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더 말을 잘 못해가지고 한번 찍으면은 막 진짜 막 땀 흘리면서 찍고 똑같은 부분을 똑같이 절면서 왜 이렇게 절지 막 이런 순간들도 많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이 분야가 되게 매니악하잖아요. 매니악한 와중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두 개씩 댓글을 달아주시고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카메라뿐만 아니라 자기의 관심사, 자신의 뭔가 취미,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자신과 이제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끼리 뭔가 소통을 한다는 거에 대한 재미는 아마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저는 그걸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소통을 함으로써 되게 재미있게 느꼈고, 그리고 유튜브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유튜브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찍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게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과거의 그런 결과물들을 보고 단점들이나 아니면은 부족했던 것들을 이제 보완해 나가는 그런 재미도 좀 있었고요. 아무튼 처음엔 이제 그렇게 쌓이던 유튜브들이 뭔가 이제 점점 양이 많아지고 또 조금씩 많이 봐주시는 분들도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난생 처음으로 광고 같은 것도 받아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접하고 또 재밌는 일들을 많이 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계속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제 계속하면 할수록 카메라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꿈꿔왔던 어떻게 보면 작은 꿈들 있잖아요. 아 카메라 회사에서 카메라 광고를 받아보고 싶어, 이런 것들이 점점 현실이 돼가는 것도 너무 큰 재미였고요. 아무튼 이러한 과정으로 예전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또 지금까지 유튜브를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작은 영상 프로덕션의 이제 편집팀으로 이제 입사를 했었고, 편집뿐만 아니라 촬영도 종종 이제 하게 되는 일이 있었고, 그렇게 한 1년 동안 영상 제작 회사에서 영상을 열심히 만들었었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영상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상업 영상, 기업 인터뷰라든지 뭐 바이럴이라든지 뭐 홍보 영상이라든지 그런 소형 프로덕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영상들을 정말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편집만 해도 정말 수백 편을 했었고, 그리고 그 덕분에 더 많이 기술도 늘었고 성장할 수도 있었고, 좀 힘들었지만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이뤘던 1년을 보냈었습니다. 그만두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는 상업 영상이 너무 싫었어요. 어떻게 보면 상업 영상은 남의 영상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내 영상이 아니라 항상 비슷한 포맷에 뭔가 재미없는 기업 소개라든지 어떻게 보면 지루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너무 좀 싫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유튜브 예능이 정말 많이 흥행을 했었거든요. 이제 여러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토크쇼도 하고 뭐 푸드파이터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콘텐츠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웹 예능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콘텐츠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 회사 입사에서도 정말 다양하고 재밌는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는 클라이언트들이 짜놓은 내용과 대본을 영상으로 만들었다면, 예능 PD 일을 하면서는 내가 재미있게 만들고 내가 구성을 다 짜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만든,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법 재미있는 그런 회사 생활을 즐겼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반 좀 넘었나?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돼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재미있겠지라는 생각만으로 들어왔는데, 사실 채널이라는 게 오로지 100% 제 게 아니잖아요. 뭔가 주제를 하나 다루거나 할 때 채널을 갖고 있는 회사의 그런 방향도 신경을 써야 하고, 회사에서 좀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예능을 짜야 하고, 예능을 만들매 있어서도 제한적인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저랑 같이 일했던 PD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소재 고갈도 되게 심했었고, 아이디어 회의만 정말 하루 종일 한 적도 있었고, 게다가 이제 영상 하나 찍어서 올렸는데 돌아오는 피드백들이 너무 좀 좋지 않거나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회의감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유튜브 채널을 이제
다시 한번 쭉 돌이켜봤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만드는 주체가 오로지 내가 됐을 때 나는 정말 즐거움을 느끼는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 유튜브 영상은 A부터 Z까지 다 제가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재미있고 상업 영상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내가 찍고 내가 편집하고 내가 기획하고 내가 디렉하고 이런 모든 부분에 손을 대는 것들이 이 영상에 애정을 가지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려면은 내가 하나 차려야 된다 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고 그래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큰 결정을 내렸죠. 개인 사업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그런 생활과 정말 불안정하게 언제는 되게 많이 벌고 또 언제는 완전히 아예 못 벌고 이런 라이프들을 비교해 보면은 사람 성향마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후자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단순하게 영상을 만드는 재미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나를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만들고 싶은 예쁜 영상을 값어치를 높일 수 있을까? 라는 고민도 너무 재밌고 제 회사의 그 웹사이트 하나 만드는 것도 너무 재밌고 레이아웃 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명함 하나 만드는 것도 너무 재밌고 이 모든 것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굴곡진 라이프가 제 취향이 맞는 것 같긴 해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제 상업 영상 여러 가지 인터뷰도 하고 뭐 스케치도 찍고 뭐 뮤직비디오라든지 뭐 라이브 메이킹 필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영상들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TMI인데 그 재윤 작가, 그 재윤이라는 친구도 마침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마침 또 회사 타이밍이 얼추 비슷해가지고 너 그럴 거면 나랑 같이 하자 해가지고 이제 같이 그 친구는 이제 사진 파트를 담당하고 저는 영상 파트를 담당하고 이 유튜브에서는 뭐 제가 영상 담당이고 그 친구 사진 담당이라고 나오긴 하지만 사실 둘 다 사진도 하고 둘 다 영상을 다 합니다. 그 친구도 영상 찍고 저도 사진 찍고 그리고 또 저랑 같이 일하는 든든한 감독님이 또 한 분 더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세 명이서 소소하지만 작은 그런 사업체를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유튜브 채널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영상이 올라가고 있는 이 테이크웨이라는 채널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거고 또 어떤 영상을 올릴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카메라 유튜브가 예전에는 뭐 카메라의 기초, 뭐 영상 잘 찍는 법, 뭐 세팅법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없는 시장에서 지금은 너무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너무 기본적인 것들은 치면은 다 나와요. 기본적인 정보를 담는 콘텐츠는 아마 이제 뭐 다른 유튜버 분들도 똑같이 느끼겠지만은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한때 그래서 콘텐츠를 진짜 뭘 해야지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처음에 이 채널을 만든 계기? 이 채널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취미를 가진, 같은 관심사를 가진 그런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재미있어서 그래서 만들었던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 목적을 잊지 않고 콘텐츠도 제가 사진이랑 영상 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알게 되는 소소한 꿀팁이라든지 이쪽 분야에 카메라를 좋아하시는 분들, 뭐 사진을 취미로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그런 뭐 신제품들 아니면 제품들 이런 것도 소개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일하는 환경 뭐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하고 어떤 장비를 쓰고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만들면서 조회수가 많지는 않더라도 구독자가 엄청 많이 늘진 않더라도 사실 저는 유튜브 시작 때부터 그랬지만 구독자랑 조회수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크게 없어요. 애초부터 이 시장 자체가 그렇게 뻥 올라갈 수 없는 시장이라는 걸 알고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제 간간하게 뭐 짤막짤막하게 달아주시는 댓글들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여러 가지 소소한 정보들, 새로 나온 정보들, 재미있는 정보들 한번 계속 꾸준하게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아무튼 뭐 그런 의미로 뭐 제 채널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봐주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엄청 많은 채널이 아니긴 하지만 간간하게 관심 가져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유튜브 댓글을 정말 안 달거든요. 솔직히 귀찮기도 하고 제 채널에 달리는 댓글들의 답글은 다는데
제가 먼저 그 어떤 특정 영상에 선뜻 댓글을 다는 거는 진짜 어지간한 거 아니면은 귀찮아서 안 달거든요. 근데 그런 걸 돌이켜 생각하면은 제 채널에 달아주시는 그 댓글들이 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요즘 제 알고리즘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새로 카메라 관련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의 채널이 종종 뜨더라고요.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거나 재미있게 본 부분이 있으면은 좀 댓글을 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얘기가 많이 길었는데 그래도 제 이야기를 지금까지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있다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같이 이 매니악한 이 분야에 재미를 보시는 분들, 흥미를 가지시는 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거를 쭉 즐기면서 유튜브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젠가 라이브도 해보고 싶긴 한데 아직은 뭔가 라이브에 들어오시는 분이 분명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아직 엄두를 못 내겠어요. 10명만 돼도 얘기할 맛은 날 것 같은데 10명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민망해서 아직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라이브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